네, 안녕하세요. 스팀앤 상한가 시즌 2 김세영입니다. 오늘 장에서는 장마 강호에 호재를 전하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.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 NC트론부터 보시죠. 네, NC트론은 자산 매각을 통해서 10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유형 자산은 토지 그리고 건물을 의미하죠. 이 소식에 NC트론 장 마감 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. 하나기술도 8% 넘게 급등했습니다. 하나기술은 2차전지 장비 제작 전문 업체인데요. 공시 두 건을 통해서 총 486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나기술 장 마감 후에 8.61% 급등했습니다. 대덕전자도 신규로 시설 투자를 한다고 공시하면서 4% 넘게 올랐죠.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덕전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 늘어날 매출 기대감에 대덕전자 장 마감 후에 4% 넘게 상승했습니다. 네, 오늘은 급등한 종목들이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. 내일은 두 가지 공모청약 이슈가 있는데요. 먼저 사이버원 되겠습니다. 사이버원 내일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. 사이버원은 정보보호 전문 기업인데요. 국가지정 3대 보안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면서 보안관제, 컨설팅, 스마트 시스템 등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. 다음은 프리스티지 바이오 되겠습니다. 내일장 공모청약 진행된다고 하죠. 바이오 의약품 CDMO 전문 기업입니다. 최근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초대형 업체뿐 아니라 중소형 CMO 기업도 성장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. 내일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런 이슈들에 따라 내일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지 궁금하시죠? 그럴 때 샵 2034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. 문자로 스마일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요.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.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, 다양한 정보 모두 얻어가시기 바랄게요. 네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팀의 상한가 시즌2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.